네, 안녕하십니까. 자칭장 과장 이대현입니다.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새로 임명되신 부샤님부터 소개 올리겠습니다. 류경기 행정 1부샤님이십니다. 네, 이재원 행정 2부샤님이 지금 다른 회의가 있어서 회의가 끝나는 대로 오실 것 같고요. 오시면 간단한 인사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7월에 그리고 새로 임명되신 우리시 신임 간부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단히 인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웅 행정국장님이십니다. 김용복 창조경제기획관님이십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일자로 자치구의 새로운 산림꾼으로 임명되신 네 분의 신임 부구청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호명 대신 부구청장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호 광진 부구청장님이십니다. 네. 윤준병 은평구 부구청장님이십니다. 천정욱 서초구 부구청장님이십니다. 천석현 강동구 부구청장이십니다. 그리고 지난달까지 행정국장으로 계셨던 김우승 국장님이 관광국장으로 가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부구청장님 소개를 마치겠고요. 현장 행정의 달인들이신 부구청장님들께서 우리 시와 자치구 간 소통의 메신저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 1부샤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일이 뭐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오늘 이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앞으로 그 시구 간의 협력을 잘 강화하는 그런 계기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그 소개를 쭉 했습니다만 이게 뭐 시구 간의 국장님과 부구청장님 섞이니까 말이죠. 이게 뭐 경계가 없어진 것 같은데 대체로 보니까 말이죠. 부구청장님 가신 분들은 얼굴이 훤해지신 것 같고, 예? 저 구에 있다가 오신 분들 말이죠. 별로 인상이 뭐좀 그러신 것 같은데 특히 뭐 천종욱 부구청장님 뭐 이게 너무 이렇게 표정이 밝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시에서 고생하시는 국장님들 많은데 네, 하여간 뭐네분그 구청으로 가신 분들 다 축하드리고요. 또 시의 그 국장님도 몇분 바뀌었으니까 같이 협력하는 그런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이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이 부자 돌림 있잖아요. 저도 뭐 부자 돌림입니다만은 이게 저 부구청장님들 각 구에서 또 입장에 좀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하여간 그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 역할을 쭉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그이 부구청장 회의 요 계기를 요 시간을 통해